자, 오늘 매물은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고 향후 지가 상승과 재개발이라는 호재도 있는 소형 다가구 주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남구 대명동 영대병원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도로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대명로이고요. 여기서 영대병원역까지는 290m로 영대병원 내거리에서 대구 시내 한복판 바늘당까지는 지하철 세 코스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오늘 소개할 매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편으로 보이는 이 골목길이 영대병원 학생들 그리고 영남이공대학교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주통로이다 보니까 이 골목은 대로변보다 상권이 더 좋고 바닥 근리근까지 있는 골목입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주통로이다 보니까 임대는 상상 이상으로 잘 되는 대구 임대 영순위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오늘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상업지역으로 고층으로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이 될 호재도 아주 많은 곳입니다. 벌써 이 주변으로는 이미 재개발이 되고 있는 곳이 세 군데이며 그곳에 있던 다가구 건물들이 멸실이 되어 남아있는 다가구 건물들이 인기가 더 높은 게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구시 조례로 제한된 용적률이 풀리면 위치 좋은 이곳이 재개발 1순위가 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매물 영대병원역까지는 1분 내지 2분이면 충분하고요.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대명로에서 한벌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골목길인데도 불구하고 상권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점심시간이 아니라서 거리가 조금 한산한데 점심시간에 나와보시면 굉장히 사람들로 애곡한 그런 골목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앞에 보이시는 이제 24시간 이마트 편의점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 건물 역시 4년 전에 땅값을 이제 1,500만원 주고 이제 3년 후에 이제 임차인들 이제 명도를 하고 1년 전에 이제 이 건물이 이제 올라갔는데 자, 이 건물 4년 전에 평당 지가가 1,500만원이라고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건물 바로 주통로에서 이제 바로 앞에 보이는 요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이제 주인 세대가 복층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상 이제 5층 건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오늘 건물 이제 상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금폐율이 이제 높은 곳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변에 있는 다가구 건물들은 준공이 채되기 전에 이미 매매가 다 되었고요. 이곳도 재개발 얘기가 있어서 물건이 묶여 있다 보니까 다시 내놓은 이제 물건이라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전면부는 이제 노출 콘크리트와 징크 판넬 그리고 이제 하단부는 파벽돌로 포인트 해놓았고요. 창호 쪽에 보시면은 이제 단조로 꾸며놓아 건물 인물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측면과 후면부는 스타코 플렉스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자, 주차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좌측으로 두 개 그리고 전면에 이제 두 개 그리고 우측으로 이제 하나 총 다섯 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 바닥은 보시면은 이제 인도 블록으로 이제 오랫동안 변함없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인도 블록으로 이제 해놓으셨고 주차 청구는 보시는 대로 이제 SMC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잘 빠져져 있어요.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자, 건물 들어서면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원룸 한 가구 들어가 있고요. 자, 건물 복도 인테리어도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이제 코백돌로 이제 포인트 해 놓으셨고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파벽돌로 깔끔하게 이제 인테리어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창고 쪽에 보시면은 4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자,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물 이제 완공이 되고 나서 약 2년 전에 제가 이제 안쪽에도 이제 봤는데 건물 이제 원룸 투룸 그리고 이제 주인 세대 안쪽에도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투룸 두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에는 이제 원룸 두 가구 그리고 이제 투룸 한 가구 총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에는 주인세대 한 가구와 원룸 한 가구 총 두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세대는 복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5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층 구조도 정상적으로 층고가 높게 되어 있고요. 자, 오늘은 주인세대 안쪽에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4층 부분은 방 하나와 거실, 공동 욕실로 설계가 되어져 있고요. 5층 부분은 주방과 거실, 안방, 작은 방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단독으로 옥상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 시에 양해 구하고 실내와 옥상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층 내려가서 다시 건물 매매 내역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원룸 4가구, 투룸 3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총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32제곱미터, 9단위로 40평, 건물 연면적 358제곱미터, 9단위로 107평, 사용성인 2019년 8월 14일,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격 12억 2천, 융자 5억 3천, 보증금 4억 1,600만원, 인수가격 2억 7,400만원, 월수입 305만원에 은행이자 163만원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142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매물은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고 향후 지가 상승과 재개발이라는 호재도 있는 소형 다가구주택입니다. 오늘 매물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